안녕하십니까, 부스주인입니다. 메르아바살람 할로. 오늘도 기타 강좌 영상입니다. 오늘 다 드립곡은요, 우리 빅네리 서동현님의 사랑이란 믿었던 것들은 이라는 노래를 강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피처님으로 이수현님이 참여하셨는데, 너네 잠깐만, 제가 얼마 전에요 자다가 들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들어가지고 아 이거 내가 노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좋았는데, 그 꿈속에서 와중에 제가 빅네리 빅네리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 이거는 빅네리 노래인데 제목을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SNS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래서 알게 된 노래가 이 사랑에 미었던 것들은 이라는 노래인데, 노래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은 노래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좀 강제 요청을 좀 해주십시오. 해준 사람 없을 걸 검색해볼게요. 사랑이라 미어 나는 나야님과 우리 기타님 각각 4개월 전 12일 전에 요청 주셨습니다. 왜 1일차 2일차 1트 2트 왜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두 분이 요청 주셨었네요. 이 노래 정말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오늘 강좌 해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정말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예뻐가 필요하긴 한데요, 캡콤 좀 이따 사용할 거고 사용법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 댓글 확인해보시면 여러분들 잡아야 되는 코드와 송폼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코드 펴드리니까 주축이 목이 편하신 걸로 보시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는 코드 하나 잡아볼게요. C콜. 자, 스트로크도 할 거기 때문에 6번 줄 엄지로 막아주시는 센스입니다. 자, 다음 코드는 D and 9인데 그냥 D 코드로 적었어요. 이렇게 잡아주실 겁니다. 다음 코드는요, F 코드. 발의 코드 못 잡는 말이에요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쵸? 4, 3, 2, 1번 줄만 소리 나시면 되고요. 나는 발의 코드 정말 잘 잡을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다음 코드는요, G 서스포 코드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그쵸? 1번 줄 소리 안 나게 손바닥 쪽으로 1번 줄 막아주시면 되고요. 막기 힘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게 냅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코드 1번 손가락만 띡 떼시면 됩니다. 네, 약간 C코드랑 모양이 비슷해요. 여기서 2, 3번 손가락만 내려가면 C코드입니다. 코드는 여기 끝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오른손 경우에서 3개 정도만 들이면 될 것 같은데요. 비교적 쉽게 가지고 왔다 보니까 한번 해봐. 자, 첫 번째 인트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손가락으로 뜯을 거예요. 자, 또 이렇게 보시면은 송폼 들이죠? 자, 이 송폼 보시면서 하실 거예요. 인트로 C코드, D코드, F코드 그리고 C점점 있어요. 다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C코드 잡으시고요. 첫 번째 경우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손 잡으세요. 어떻게 치면? 이렇게 쳐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 치는 줄번호 말씀드릴게요. 5, 2, 3, 2, 3, 2, 3, 2, 3. 중요한 거 있어요. 이 5번 줄 치는 게 엄지로 빵 치잖아요. 얘가 잔향이 이어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베이스 끊기면 혼나요? 누구한테? 몰라요. 그래서 꽉 눌러주신 상태에서 5, 2, 3, 2, 3, 2, 3, 2, 3까지. 그쵸? 박사 세면서 하면은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음 D 코드 잡아주시고요. 4, 2, 3, 2, 3, 2, 3, 2, 3.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6, 2, 3, 2, 3.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4, 2, 3, 2, 3, 2, 3.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인트로랑 A지만요. 2절 가면 A 다시도 이렇게 나와요. 그때는 G 서스포랑 G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거까지 체크할게요. G 서스포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래서 6, 2, 3, 2, 3까지 치시고 다시 G로 바뀌잖아요. G 서스포랑 G가 한마디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중간에 1번 손가락을 떼주셔서 G만 누르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G 서스포부터 6, 2, 3, 2, 3. 그 다음에 손가락 떼시고 2, 3, 2, 3. 이런 식입니다. 말하면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방금 한 건 G 서스포랑 G가 한마디에 있는 A 다시 파트 한 겁니다. 요게 경우의 수 1번입니다. 오른손 뜯는 건데요. 주로 2, 3번 줄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2, 3번 잘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인트로랑 A 파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 점점 있는 거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뜯으시다가 점점 있는 부분만 그냥 그 코드는 그냥 이렇게 한번 사라라라 긁어내리시면 됩니다. 자, 인트로 보시면은 C 코드 F 쉽게 잡을게요. C코드 점점 있죠? 그러면 둘, 셋, 넷, G 이렇게 A파트로 넘어갑니다. 그쵸? D파트, 아, D코드 F 여기 G사스포 한번 점점 있죠? 그러면 둘, 셋 이런 식으로 C 지금 A파트 두 번째 줄 하고 있어요. D F 그래서 G코드 둘, 셋, 넷, 이
이해하셨습니까? 요게 경우의 수 1번이고요. 이 1번을 이용해서 인트로랑 A 파트 한 겁니다. 다 B 파트까지 같이 씁니다. 인트로 A, B 다 묶어놨는데요. 여기는 너무 쉬워요. 경우의 수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해서 경우의 수를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점점 있어요. 점점 있는 뭐라고 해서 한번 친다 그랬잖아. 똑같아. 디고 해가지고. 둘, 셋, 넷, 주사스포. 둘, 셋, 넷. 요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인트로랑 A랑 B까지 간 겁니다. B파트는 다 요렇게 한 번씩 치는 것만 나와요. 자, 이제 보실게요. 이제 C예요. C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멜로디가 뭐 좋았다였나 믿었다였나 아무튼 요 파트인데요. 여기는 스트로크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OX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해서 치시면 돼요. X는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무조건 다운로드 하면 순서니까 오른손 멈추실 일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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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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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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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X, O, O. 이거입니다. 그래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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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요거예요. 마지막 다운업에 점점 있잖아요. 여기서 코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C파트 보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C코드 어떻게? C. 마지막에 C하고 놔주는 거예요. 왜? 다음 코드 잡아야 되니까. D. 방금 D 코드 이렇게 두 개만 잡으시고 2번 손가락 오른손 사이로 손가락 올려놓으셔가지고 오른손 소리 안 나게 막아놓은 겁니다. 요거는 센스라고 합니다. S 센스라고 합니다. 그다음 F 코드 이렇게 또 잡을게요. F 잡으시고 2, 3번 손가락만 G 서스포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쵸? 여기는 G 서스포랑 G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바꿔준다라는 건데 두 번 치고 바꾸시면 돼요. 하나, 둘, 넷, G, G 바꿔주고 다시 C 나오시는 거. 이었습니까? 한 줄 연달아서 해볼게요. 셋, 넷, 시. 4번 주시고, 니. 4번 주시고, 에프. 여러분, 힘 잡으셔도 돼요. 4번 주시고, 치사포. 2번 바꿔주시고, 짠. 이어주시는 겁니다. 치사포 한만에 있는 거는 치사포로만 다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인터루드도 똑같기 때문에 같이 둔 겁니다. 요게 경우의 수 2번입니다. 다음은 이제 경우의 3번 알려드릴 건데 일단 손분대로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C파트랑 인터루드까지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만 한 겁니다. 자, 다음 볼게요. A-C파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수연님 등장하시는 파트죠? 아까 경우 3번 똑같이 치시면 돼요. 이거 따둔따둔따둔따둔 빨리 할게요. F G 써서 보니까 중간에 떼주면 되죠. C D 그죠? F 시작포 끄면 되시고 자 B 다시 파트 나왔어요. 여기 뭐라 그래서 한 번만 치면 돼요. 너무 쉽습니다. 둘 셋 넷 주사포 둘 셋 넷 이 절도 너무 쉽죠? 자 여기 이제 D파트 볼게요. 사실 여기는 D파트로 가야 되는지 너무 애매해가지고 일단 D파트로 두기는 했는데요. 사실 D파트든 F파트든 베스트 파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경우의 수 2번으로 요걸로 조질 거예요. 코드 보실게요. 그냥 똑같으면 돼요. 코디 그쵸? 똑같죠? 2번이랑 아까 똑같습니다. 1절 C파트 한 번이랑 똑같아요. 여기는 하나 둘 떼고 코디 그쵸? 둘 셋 떼고 코디 한 번만 띵 쳐주시라고 또 점점 해놨잖아요. 주시 한 번만 띵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오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유는 뭐가 되냐면 전조라 그래서 키가 변합니다. 한 키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 키가 올라가니까 우리는 깨포를 사용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볼까요? 아, 깨포 깨포를 첫 번째 빠르게 잽싸게 누구보다 빠르게 넘겨서 다르게 빠르게 빨리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상대로 요거 보시면 돼요. G 써있고 C 다시 파트 써있습니다. 전조 돼가지고 G로 전조 됐으면 알리는 코드인데요. 요거는 아마 깨포 꽂으시느라 못 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되고 우리는 C 다시 파트부터 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우의 수 3번입니다. 요거 보시면 되세요. 또 OX로 한번 말씀드려야겠죠? 갑니다.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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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X, O, O, X, O, O, X 마지막에 O, X, O, O 여기도 점점에서 코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쵸? 다운업 말씀드릴게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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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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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요겁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점점에는 코드를 바꿔주시면 돼요. 한번 C코 잡아보고 해볼게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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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놔주시고 D. 놔주시고 M. 여기
G갑니다. 놔두고 작은 G 서스 포인트 G 같잖아요. 1번 손가락만 떼시면 돼요. 그 따로 코드 체이지 포인트는 점점 하는 거 그거 따로 안 할게요. G 서스 포인트 어떻게 하면 다운 넘치죠. 그리고 여기 1번 손가락만 떼주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1번 손가락 떼는 타이밍 잘 보세요. 여기 바꿔주시고 다시 C 나와주면 돼요. 바꿔주시고 D 바꿔주시고 F 바꿔주시고 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절씩 나와야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아웃트로만 하면 끝인데 이거는 경우의 수 1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C코드 3점에서 뭐야? 요렇게 치시면은요 우리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은 이라는 노래 칠 수 있는 피처링으로 이수연님 참여하셨습니다. 이 노래 칠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 1, 2, 3번만 확실하게 마스터 하시면 돼요. 1번은 뭐였어요? 뜯는 거였어요. 2번은 다운 업 요거고 3번은 다운 업 요거였죠. 그래서 제가 송폭 진행되는 거 생각하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코드 다 잡으실 줄 아시고 경험을 수 3개 다 이해하시고 치시는 거 가능하신 분들만 저와 함께 노래 틀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깨폭 꽂으실 때 누구보다 빠르게 하면 다르게 꽂으시라 그랬어요. 빨리 꽂으셔야 돼요. 막 이렇게 얼타시면 안 돼요. 바로 확 꽂으셔야 돼요. 저도 틀리면은 다시 노래 다시 틀고 다시 해야 합니다. 혹시나 노래 틀고 하는 모습에 제 얼굴이 좀 표정이 안 좋다 좀 썩어있다 싶으면은 여러 번 틀려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바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경호 씨 1번. 그쵸. 여기는 뭐만 잘 보시면 되면 점점 있는 거. 지금 C코드 다음 나온 C코드 점점이죠? 주시면 돼요. 그쵸. A파트입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은 어린 날의 추억인 추억이라 믿었던 것들은 어렸던 기억인
빠르게 빨리 잡아주신 다음에 경수 3번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간다! 하신 거 칠 수 있습니다. 경우에서 1, 2, 3번 가지고 만들어 놨으니까요. 꼭 연습 빡세게 하셔가지고 마스터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좋은 노래 있으면 공유도 좀 하고 강좌를 조금 좀 하고 해줍시다. 하시다가 안 되시라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루시루수.